월동 준비를 할 거예요. 안녕하세요. 결혼할래? 가자. 허팡. 일단 오늘은 월동 준비를 할 거예요. 월동 준비. 꽁꽁 싸매고 월동 준비를 하러 갈 겁니다. 날씨 어때? 뭐야? 생각보다 아침인데? 그러니까. 자, 일단은 왜 아침? 장 보러. 일단은 다이소를 먼저 가는 거지. 어, 다이소를 먼저 가자. 그래. 징글벨, 징글벨, 징그러워. 너무너무 징그러워, 징그러워. 이런 사야 될 것 같은데? 머리카락이. 헐헐헐. 어, 이런 결이 이쁘지. 그렇지, 이런 결이 좀. 어, 자기 이거 머리카락 있는 거 잘 찾았다. 그렇지. 어, 어. 어, 이따가 이발 시켜줘야겠다. 머리카락. 색 진한 애로. 아니, 저 가운데. 저 아, 가운데, 다친, 가운데. 다 진한 애지. 가운데 제일 진한 애 있잖아. 감... 이런 거? 그 밑에. 이거? 어. 와, 나 이거 처음 해봐. 한번 해볼게. 어? 넣는다. 와, 3,200원밖에 안 해. 발행할게. 어? 넣을게. 어? 와, 신기하다. 마트 마감 세일이 또 알차거든요. 마감 세일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없어. 안녕하세요. 알아보네. 그러니까 알아본다. 어이구, 안기고 싶어가지고. 어이구, 알아보는 거야. 빵이잖아. 어, 빵이잖아. 빵 못 참잖아. 빵이잖아. 이거 뭐야? 어? 아, 바게트 빵 아니야? 이거 뭐야? 호밀 바게트라고 써있잖아요. 너 티야? 자기 티야? 아, 이거 뭐? 이거 하나 사야겠다. 그래. 아, 통밀빵 하나 샀네. 한 입 가득 유부초밥 되게 싸다. 진짜. 꼬막 비빔밥 먹을래? 뭔가 했더니 꼬막 비빔밥이더라. 괜찮아. 진짜야? 아, 근데 이런 작은 종류 식어도 맛있잖아. 안 돼. 안 된다고? 어. 너 티브나. 근데 이거 세일 안 했을 때가 9,990원이라고? 이거 거짓말, 거짓말 같은데? 이거 그치? 원래 이 가격인데 세일한다고 해서 이거 같은데? 진짜로. 어, 근데 가짜 콜라잖아. 그래도 난 좋아. 그럼 한번 먹어볼래? 난 상관없어. 우리 여기 다이소 가려고 온 거였잖아. 어, 맞다. 다이소 가자. 어. 말티멍이가 머리끈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이소 가서 머리끈도 사야 돼요. 월등 뽁뽁이랑 문풍지랑 머리끈. 아, 문풍지는 다 해놨어. 아, 해놨어? 어, 뽁뽁이만 조금. 아, 어, 이거 하나 사. 그새 또 이거 보고 있어? 멍멍 이거 하고 이거 갖고 놀고 있어. 여러분, 다이소에 너무 이쁜 접시가 있어요. 아니, 대박이잖아. 이거 하나랑 이렇게. 우와, 과자집이다. 자기 과자집 좋아해? 난 좋아해. 멍이는 너 같이 만들래? 아니, 나 먹을래. 그래, 원 플러스 원인데 한번 먹어봐. MSG 넣어서 먹으면 싸. 그치? 어. 그래? 아, 너무 맛있겠다. 나는 그냥 원주로 먹을래. 이거 하나면 되겠지? 어. 하나면 충분해. 이거 한 10덩이 나올걸? 이거는 소중한 것들은 내가 줄게. 머리끈이 없어서 오늘 결국 비대칭 멀티몸이야. 오히려 좋아. 비대칭이면 어. 저쪽 얼굴 보면 그런 느낌이고 저쪽 얼굴 보면 또 다른 느낌. 맞아, 맞아. 짜잔. 아, 그래, 나 이거 지금 너무 기대돼. 이거 그 참기름 쏙 해가지고 알지? 너무 좋지. 즐거운 월동 준비. 월동 준비. 즐겁다. 너무 즐거워. 즐거워. 나 혼자? 다를 수 있지? 어.
한번 해볼게. 편하게 찍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먼저 찍게. 참기름이 없다고? 깜짝이야. 세상 무너진 것처럼. 세상 무너졌었어. 그랬어? 어. 나 요미 덕분에 좋아졌어. 원래 안 좋아했는데. 요미니 그거. 아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라. 나는 무조건 자기에 맞출래. 자기가 맞잘하리니까. 이 정도만 할까? 어어어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참기름 이렇게 둥글게 둘러줘. 어, 한 곳에 쏠릴 수가 있어가지고. 너가 맛잘알 같은데 뭐가? 이게 겨울이지. 참기름 냄새 좋은데. 이거 안 먹을래. 응? 안 먹을래. Emergency. 근데 굴소스에 다 들어가고.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미원을 쳤어. 너무나 짜랑해서 난 커튼을 쳤어. 올리고당 올리고당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소금도 쳤어. 자극적인 이 맛이야. 어? 또 동글게 해서 미안해. 괜찮아 괜찮아. 야, 색깔과 냄새부터 달라지죠? 이거요? 와, 와우. 맛있어졌죠, 확실히. 아, 진짜 맛있다. 와,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미원을 쳤어. 자극적인 이 맛이야. 샤들 된장에도 그 미원이랑 다시 다 넣어가지고 고깃집의 그 자극적인 맛. 해줄게. 결혼할래? 하자. 진짜? 응. 나 너 아니면 나 진짜 못 살아. 와. 그리고 아유미들 저는 제가 F 같아요. 왜 이렇게 F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? 아니 아니 F가 나, 좋아서 그래? 아니 난 진짜 진지하게 내가 F라고 생각을 해. 가끔 멍이가 나는 F가 진짜 90이잖아? 응. 내가 할 말을 했어. 근데 멍이 거기서 감명받은 게 느껴져. 뭐 조미료 건강에 안 좋다고 그렇잖아. 조미료 안 넣으면 내 정신 건강이 안 좋아져. 이거는 미연 못 쳐? 제발 줘. 급하냐. 호빵 예쁘게 만들어 먹으라고 이거를 줬어요. 여기다가 물을 붓고 호빵을 넣고 가스레인지에 그냥 끓이면 돼. 가스레인지? 어, 가스레인지 이용돼. 이게 방법. 이렇게 하고 그게 닭볶음 맞아? 어 그게 닭볶음 맞아? 어 하고 이러면 이렇게 호빵이 나와요. 와와와 먹어. 우선 올라가서 먹고 올래? 그럼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럼. 그럼 위라 위. 와 이거지. 감상이지. 와 그렇게 뜨거웠던 게 나오자마자 식었어요. 와 진짜 미쳤다. 옛날에 나 이거 껍질도 좋아했는데. 나도 보이나 김? 아 김이 이게 화면 화질이 안 좋아서. 아 안 보인다. 먹어볼까? 호빵. 겨울 좋아. 살아. 안 보여. 누가? 누구 왔어? 어! 나 도망가. 응. 뭐 나 추워지려 그래? 어? 어. 아우 아쉽다. 안 나와? 응. 이게 왜 안 나와? 뭐 해? 아니 뭐야? 아니 진짜 쳐지 말고 정면에 놔두면. 뭐야 누가 왔어? 에. 야 미안하다 하자. 하자. 예전에 사놓고 한번 썼다가 맞아 다시 개봉할 때가 됐어요. 뜨겁게 잘까? 그럴까? 오늘 좀 식단 어때? 식단 전기장판으로 인치킨 토킹 완료 인치킨
이 아빠 뭐예요? 그런 맛 넌 따뜻하다. 그러니까. 나만의 손난로구나. 예. 먹이 사살 같아요. 이제 침대로 갈까? 응. 까먹게 내가. 네. 어디 갔어? 오, 나 이거 어떻게 알았어, 멍이? 주문하는 거? 다 알지. 집순이의 이거 필수 교양이잖아. 아, 이 덜 익은 귤이네. 아, 이거 와. 땡츠. 고개를 아저씨는 고개 숙이지. 왜? 안 돼. 원래 귤이 탕후루로 했을 때 제일 맛있대. 아, 진짜? 어, 왜냐면 새콤달콤해가지고. 탕후루 해줘봐라. 금방해. 괜찮아, 나 진짜 탕후루 다르게 된 거. 너무 지금 광기 그 자체야. 해줘봐라, 진짜로. 말어. 금방해. 말어. 금방해. 아니, 왜 물어봤어? 왜 물어봤는데? 말로 탕후루? 일비. 계속해줘. 이렇게 귤탕으로 4개랑 통귤 하나. 아, 이거 누가 너무 구분해가지고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그는 탕으로 장인의 칭호를 유지할 수 있을지. 유지합니다. 됐다! 쉬워. 이거 진짜 맛있다. 지금 이 순간이 참 좋지 않아? 지금 이 순간 전기장판에서 마법처럼. 어? 이거 잘하면 이주박 될 수 있었는데. 아직. 어? 아, 와, 요문은 근데 진짜 순식간에 붓는다. 매운 거 먹으면 붓고, 땀 흘려도 붓고. 맞아, 피곤해도 붓고. 피곤해도 붓고. 근데 저는 붓기가 없어요. 근데 난 붓기가 없는 대신에 코가 크잖아. 난, 뭐, 코도 나랑 똑같잖아. 확 따지면 나는. 아유미들도 보다 깜짝 놀랄걸? 혹시 요미님은 그 사이에 살이 찌셨나요? 와, 아유미들이 보면 진짜. 아유미들이 구름이야? 아니. 혹시 요미님은 그 사이에 살이 찌셨나요? 다음에는 김장도 하고 제대로 된 월동이 뭔지 보여드릴게요. 이건 이제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. 남친 꼬시는 법이거든요. 제가 이걸로 유미 꼬셨어요. 새우가 고래를 만났어요. 어?